네, 레스카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러시아 화가 이반 크람스코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미술에서 크람스코이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크람스코이 본인이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지만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미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동전의 그 앞뒷면처럼 그 지향점이 꼭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그 이동파의 활동이 좀 제약되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람스코이의 업적이 과소평가될 수는 없지요. 크람스코이 일생 작품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크람스코이는 러시아 남서부 오스트로고추스키, 참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지방의 관리였다고는 하지만 가난한 소시민이었죠. 동네 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받은 크람스코이는 어린 시절 그림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혼자 드로잉을 공부했고 또 나중에는 수채화도 그렸습니다. 타고난 재주와 열정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었죠. 15살이 되던 해 이콘을 그리는 화가의 견습생이 되는데, 다음에 이제 크람스코이는 사진사 밑으로 자리를 옮겨서 사진을 교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856년 19이 된 크람스코이는 당시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 있었던 그 최고의 사진사 밑에서 사진 교정을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되지요. 입학하자마자 크람스코이는 아카데미에서 드로잉과 회화에서 그 타고난 재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학 중 그는 학생들의 인기 있는 리더가 되었고, 또 주변에는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돈이 많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크람스코이는 남이 따르고자 하는 정신의 소유자였던 모양입니다. 아카데미를 졸업할 무렵 크람스코이에게 중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의 발단은 학교에서 내준 졸업 작품의 주제 때문이었었죠. 학교에서 졸업생에게 일괄적으로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1861년에 선포한 러시아의 농노해방에 관한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리 마수요의 도프가 1873년에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도 보면은 황제의 포고령이 이 열악한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지시에 대해서 이제 크람스코이를 중심으로 한 친구들이 학교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결국 크람스코이를 포함 총 14명은 아카데미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14인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 가는 길이 평탄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죠. 아카데미를 나온 이 14명의 용감한 젊은 화가들은 집과 화실을 나누어 쓰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뭐 새우 잠을 자도 함께라면 행복한 것, 그게 신념이죠. 그러나 이들의 뒷바라지는 크람스코이의 아내인 소피아의 몫이었습니다. 1863년부터 68년까지 크람스코이는 젊은 화가들을 위한 드로잉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재능 많은 선생님이었던 그에게서 배운 학생 중에는 훗날 러시아 미술의 미학을 완성했다는 레핀과 야로센코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별도의 시간은 별도의 코너로 이두 사람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크람스코이는 초상화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60여 점의 초상화는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사진을 연상케 할 정도였지요. 구도는 간단했지만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초상화 주인공의 깊은 내면까지 정확하게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그런 글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미술계의 후원자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파벨 트레차코프였습니다. 트레차코프는 러시아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만약 그가 없었다면 19세기 후반 러시아 미술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람스코이와 레피는 물론이고 수많은 이동파 화가가 트레차코프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죠. 그는 사업으로 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가난한 화가의 작품을 아주 비싸게 사주거나 뭐 때로는 검열 대상으로 지목된 작품을 망설임 없이 수집해가서 수많은 화가들을 도왔습니다. 1892년에 트레차코프는 수집한 작품 2천여 점을 국가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을 토대로 오늘날 러시아 미술관을 대표하는 트레차코프 미술관이 건립되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죠. 트레차코프는 크람스코이에게 주기적으로 당시 러시아의 유명한 예술가와 학자, 과학자들의 초상화 제작을 의뢰합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러시아 예술의 아주 고유한 특성이 되었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근대사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고 넓게 바라보는 안목이 후세에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길 수 있는지 트레차코프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크람스코이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사선으로 깊이 뜬 눈, 또 창백하고 야윈 뺨, 부수수한 머리, 뭐 이런 것들은 고뇌하는 지성을 나타내고 있죠. 1860년대 그 전형적인 지식인의 모습으로 이제 크람스코이는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열정이었었을 거예요. 초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초상화와 관련된 작품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 톨스토이의 초상화인데요.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3년 이제 트레차코프는 톨스토이 초상화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톨스토이는 완강히 자신의 초상화 그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결국 트레차코프가 이제 크람스코이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크람스코이가 톨스토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죠. 톨스토이는 초상화 그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중에 그 톨스토이는 자신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를 집필 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미술가 미하일로프의 모델로 크람스코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를 알아본 대가들의 교류. 이게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같은 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는 크람스코이를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합니다. 학교를 떠난 지꼭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처음으로 크람스코이는 외국 여행길에 오릅니다. 베를린과 뮌헨 뭐 이런 주요 도시들을 거쳐서 안트워프와 파리, 비엔나에 이르는 여정이었죠. 근데 뭐 베를린, 뮌헨, düsseldorf 이런 데는 당시 미국 젊은 화가들이 많이 와 있었던 곳이었고요. 안트워프나 파리, 비엔나는 뭐 대가들의 작품이 모여 있는 미술관들이 많은 곳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그뭐 연대감 또 사회적인 위상도 떨어진 그 14명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협동조합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크람스코이는 러시아 미술의 분수령이 되는 이동파를 조직합니다. 1870년 크람스코이는 비평가 스타소프하고 함께 이동 전시협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 러시아 말로는 페레드 미즈니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뜻이 영어로는 방랑자, 뭐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미술사에서는 이동파 또는 방랑파라고 이제 부릅니다. 1923년 해제될 때까지 53년간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덕분에 미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유파, 또 화파라는 뭐 그런 타이틀도 가지고 있지요. 크람스코이가 그 주동에 대한 이동파는 화가와 대중, 그리고 사회에 대한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당대 러시아 미술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러시아 사회에 대해서는 미술에 대해 관심을 끌어올리고, 또 화가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보다 쉽게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파가 19세기 후반 러시아 미술에 미친 영향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871년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차 전시회가 열리고, 이제 그 다음에 초에 모스크바로 이동을 해서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은 1871년에는 4개의 도시에서 대략 한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그 전시회를 보고 갔어요. 근데 1877년에는 개최 도시도 8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개최를 했거든요. 이때 관람자 수는 4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 스타수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미술의 새날이 밝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1871년도 작품 몽유병 환자입니다. 몽유병에 걸린 여인이 눈을 감고 밤길을 가고 있어요.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걷는 여인은 혹시 당시 러시아 미술계가 또 혹은 러시아 사회가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지 않고서야 몽유병 환자를 주제로 삼는 것은 좀 특이한 일이거든요. 크람스코이의 대표작 광야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작품을 틀체코프가 6천 루블에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죠. 틀체코프 자신도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좀 볼까요? 다시 아침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와 또 바이투 성에인 광야에서 기도를 시작한 지꽤 오랜 날이 지났죠. 맨발의 그리스도는 밤새 올린 기도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두 손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밤의 찬 기운을 피할 곳도 없는 생활은 얼굴을 헬쓱하게 만들었지만 눈빛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화가들은 당대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 전달하는 수단으로 성경과 신화를 이용했죠. 그 크람스코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도덕성을 진지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람스코이는 화가는 사회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제 당대의 사회적인 이상과 높은 도덕을 추구했고, 또 예술의 진실, 아름다움, 도덕, 뭐 미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상호 불가분의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을 이제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들이 동조했지만 나중에는 많은 후배 화가들이 따르게 되죠. 크람스코이를 그 뛰어난 미학 이론가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두고 내가 본 그리스도 중에서 최고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발을 든 노인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남루한 옷을 걸친 노인이 힘겹게 목발을 짚고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목발을 쥔 손에는 이제 손등에 힘줄이 일어설 만큼 힘이 들어가 있죠. 몸 전체도 또 긴장을 한듯 표정도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간단치 않은 인생의 끝부분. 그러나 노인의 눈빛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몸이 힘든 것이지 정신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세월도 이 노인 앞에서는 잠시 예를 갖출 것 같습니다. 달빛 내리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몽환적이죠. 마치 앞에서 조명을 비추듯 그 앞에서 들어온 빛이 호숫가에 앉은 여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 조명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주제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지금 이 빛이 사용되고 있죠.
빛이 약했다면은 오히려 달빛이 더 은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밤도 깊어가고 여인의 생각도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화가의 딸그 소피아를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크람스코의 아내 이름도 소피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딸 이름도 소피아예요. 아내 이름은 좀더 제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딸을 그리는 그 화가 아빠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소피아가 186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당시 소피아의 나이는 16이었죠. 그런데 아주 성년의 그런 그 몸매, 얼굴, 표정이지요. 독서 중인 소피아 역시 그 등장인물은 딸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 반사되는 빛이 얼굴에 닿는 것은 여러 화가들의 작품에서 볼수 있지요. 인상파의 작품과 다른 점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빛에 의해서 인물 형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 소피아는 나중에 그 아버지 크람스코이처럼 화가가 됩니다. 이 작품은 그딸 소피아가 그린 코코 슈닉을 쓴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코코 슈닉은 러시아의 그 전통 의상 중에서 이제 머리에 덮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잘 그렸죠. 이런 걸 보면은 그 화가의 DNA는 굉장히 강하게 유전되는 모양입니다. 크람스코이 하면 떠오르는 작품, 미지의 여인입니다. 전형적인 아카데미즘 기법의 작품이죠. 마차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이는 그 여인의 모습에는 확실한 자신만의 기주를 가진 그 당당함이 어려 있습니다. 그런데 도도해 보이는 그 차가운 표정 안에는 꼭 누르고 있는 뜨거운 열정도 함께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러시아 여인의 모습이죠. 이 작품 속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크람스코이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주인공 안나를 그린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죠. 근데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소설 속그 안나의 모든 것을 상상으로 담아낸 크람스코이의 표현에 그저 이제 감탄할 뿐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배경과 여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트장 앞에 여인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은 듯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크람스코이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람스코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리의 화가들에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반면 우리에게는 형식은 없고 내용만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그러니까 작품의 내용과 그것을 묘사하는 그림의 형식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점에서 아직 러시아 미술이 그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러시아 미술이 갖고 있던 미학적인 문제는 이제 훗날 레핀에 와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트레차코프 미술관의 도록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후인수 신부님이 트레차코프 미술관을 가셨다가 이 도록을 제게 선물로 주셨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행길에 이걸 갖다 주셔서 제가 요즘 아주 열심히 좀 보고 있거든요. 늘 고맙죠, 신부님께. 그 트레차코프 미술관 도록에 와도 이제 이 미지의 여인이 좀 등장을 하죠. 그 도록의 겉 표지를 그 상징할 만큼 이 미지의 여인은 트레차코프 미술관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작품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또 이런 말도 해요. 그이 작품의 그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작품은 러시아판 춘이다. 그리고 크람스코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런 얘기가 이 책에는 쓰여 있더군요. 파라솔을 든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야생화가 피어 있는 언덕에 몸을 기대고 있는 여인의 눈빛이 아련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이니까 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아가씨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얼굴이에요. 이제 살짝 달아온 얼굴을 보니까 산책길이 조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숨을 고르는 여인 주변으로 가을 햇살이 환하게 내려앉았죠. 저렇게 풀숲에 몸을 기대고 있으면 또 풀이 또 꽃이 여물어가는 향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 시간은 아주 느릿느릿 흘러갈 것이라고 또이 시간은 아주 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참 잠깐입니다. 50살이었던 해 이제 크람스코이는 의사 그 라우프스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손에 붓을 든 채로 이들 앞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정확한 병명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요. 그 나와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냥 크람스코이다운 마지막 순간이었죠. 라우프스의 초상화는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 크람스코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작품이 참 좋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러시아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 작품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었죠. 근데 러시아, 그 당시에 러시아 화가들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저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파 화가들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짧은 단편 소설을 읽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화가 열전에서도 이동파 화가들의 일생과 작품을 자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람스코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